I got you. All right, here you can have that. Ready? One more. Oh, that was so close. Oh. 우이는요? 날라라라라라. 날라라라라라. 하이, 여보세요? 하이, 영감. 하이, 내가 곁에 있을까, 떠날까요? 하이, 뭔 소리야, 이 할망구야. 아이, 아이, 진짜 바빠. 그냥 전화 끊어. 아니, 영감. 내가 곁에 있을까요? 떠날까요? 말을 해주세요. 아이, 몰라. 나, 바빠. 아이, 좀 예쁜 할망구면 좋겠는데. 마음만 청춘이네. Young at heart. 로컬럴 인생. 끊어. 뭐야? 재밌긴 한데 뭐냐? 그냥 그걸 만든 거 네, 그걸 그냥 만들었어. 이거는 좀 에이, 힘들어. 힘들어. 서인기도 힘들어. 영의 타트. 네, 영의 타트. 예. 우리나라 제목은 로큰롤 인생입니다. 로큰롤 인생. 예. 2007년 스티븐 워커 감독의 영화고요. 스티븐 워커 감독은 BBC나 채널 4 같은 방송사에서 그쵸, 다큐 PD로 예.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영국 사람이죠. 예. 예, 영국 작가입니다. 네. 네, 이 로큰롤 인생은 그 미국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 네. 이들 발음 너무 어려워요. 이건. 메사추세츠. 네, 메사추세츠. 네. 그 동네에 있는 노인 합창단이죠. 그렇죠. 네. 노인 합창단. 노인 합창단인데 이 노인 합창단의 특징은 락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합창으로 락 음악을 하는. 그렇죠. 네, 그 노인 합창단을 다룬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그 스티븐 워커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연을 했을 때 이분들의 공연에 완전히 이제 그 감화를 받고 매료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쵸. 한 7주간 예, 예, 7주간 예, 7주간 이들의 공연 준비 과정이나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다큐에 담은 거죠. 예, 예. 아유 이건 뭐 정말 좋은 다큐예요. 아, 정말 좋은 다큐고 이분들의 열정에 정말 여러 번 닭살이 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한 분들이고 그렇죠. 또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처음에 그 다큐 영화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시네마 베리테라는 장르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직접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막 질문도 던지고 할머니 그 90세 나레이션도 하고 예, 나레이션도 하고 90세 할머니가 그 작가한테 막 찝쩍거리잖아요. 성적인 농담 막 하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얘가 막 되게 뻘쭘해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네, 다 들어가 있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네, 어떤 그 작가와 대상 간의 어떤 상호 간의 관계, 만남, 충돌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영의 하트 로큰롤 인생 예?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근데 내가 두 번째 봤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 중간에 Forever Young 이거 부르는 네. 그 감옥에 가서 네. 그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바로 공연을 가는 버스 안에서 듣죠. 그렇죠. 왜냐면 이 합창단이 평균 연령이 80세죠. 80세고 이 7주간 의도한 건 전혀 아닐 텐데 두 분이나 두 분이 돌아가세요.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스포일이긴 한데 영화 끝나고 또 자막도 뜨죠. 그 어떤 죽음을 임박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도 참 즐겁고 음악들을 하는 럭큰롤 음악들을 그 열정이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다 합창단 출신들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성가대서부터 뭐 우리도 다 합창하는 서클이었고 우리도 그 열정이 있었지만 이건 뭔가 좀 다른 종류야. 어떤 인생이 버무려진 어떤 그런 인생을 좀 생각하게 근데 다큐니까 막 더 막 그런 거예요. 지금쯤이면 또 이분들 중에 또 몇 분도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많이 돌아가셨겠죠.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음악이나 어떤 열정 이런 거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천수를 누렸잖아. 80 넘었고 뭐 천수를 누렸고 언제 돌아가셔도 왜 우리 뭐 하는 표현 있잖아. 호상이라는 말 있잖아. 호상. 그거 좀 되게 웃긴 말이랬죠. 호상이라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 상임상이지. 좋은 상이 어디 있어? 근데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저분 중에 또 이렇게 산소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쵸.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는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팀에서 불렀던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아저씨가 밥살빈이 아니야? 네. 밥.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참 이분한테는 이게 정말 인생에 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죠. 팀으로. 그쵸. 그때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안아주고 뭐. 그때 와서 부른 노래가 콜드플레이의 Fix You야. 네, Fix You. 픽 Fix You인데 나 콜드플레이 Fix You라는 노래 뭐 그냥 있었는데 난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 보고 이 버전이 안 올라가는데 원래 한 옥타브 올려서 불러야 되는데 원래는 옛날에 노래 잘했다는데 그거 못 부르면서 부르는 게 있어. 근데 이게 그 Fix You 맞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음악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막 Sonic Youth 뭐 이런 노래들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제임스 브라운 같은 것도 I feel good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원곡을 아시겠지만 그 원곡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 아무튼 영엘 하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는 네, 완전히 걷어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 샘을 걷어차 조심하고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다큐가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한 분이 시나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있잖아요. 그 프린스가 작곡한 거. 그 노래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 근데 그렇죠. 가사가 이게 원래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네가 그립다 뭐 이런 건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노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부르는 노래들이 주요한 노래들의 가사가 이 상황들이랑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예, 영엘 하트. 영화 소개는 다 됐나요? 사실 영엘 하트는 그 유명한 영화예요. 영엘 하트라는 영화 이제 50년대 영화 프랭크 시나트라랑 도리스 데이 나왔던 뮤지컬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가 유명하죠. 영엘 하트. 여기서의 영의 타트는 애시 골뱅이죠. 네. 그래서 그 영의 타트가 그 골뱅이가 되는 마음은 청춘. 그렇죠.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에 로큰롤 인생도 뭐 그것도 괜찮은데 마음은 청춘 뭐 이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소개할 때 세 가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가 이상한 거지. 마음은 청춘의 영의 타트. 옛날에 80년대 그 걸그룹 중에 바나나라마라고 있었어요. 여자 세 명. 바나나라마가 부른 노래 중에도 영엘 하트가 있었어. 그 노래도 꽤 히트했죠. 아무튼 그래서 영엘 하트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로큰롤 인생. 여기서 이 24명인가? 이 합창단은? 25명이고 25명? 네. 그 지휘자분까지 26명. 밥 쓸만? 밥 쓸만이라는 네. 사람이 이 이제 이 팀을 운영을 하는 거죠. 지도하면서 네.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편곡도 하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팀이 가능한 게 이 사람 때문이죠.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돈, 직업을 가지고 돈보다는 나는 밥슬먼에게 나는 제일 감동받은 건 밥슬먼이었거든. 그 사람. 아, 그래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기 자비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이잖아.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감성 혹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그 자기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없지만 그걸 조절해버리는 난 그런 능력을 봤거든. 사실 나도 합창단을 많이 지도를 해봤는데 그 합창단을 지도한다라는 거는 그냥 리더가 된다라는 거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음악적으로 리드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리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정말 기댈 비빌 언덕이 돼줘야 되는 거가 있거든. 사실 그냥 음악적으로만 리드를 한다면은 이 일을 합창도 못 이끌어요. 그쵸. 어쩔 때는 과감해야 되고 어쩔 때는 되게 좀 냉혹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를 누굴 막 시키잖아. 예. 근데 그 솔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도 하고 왜 쟤를 시켜 나시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다 조절하면서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 끝까지 이 노래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Yes, we can. Yes, we can. 그러니까 70명도 그렇고 저 뭐야 I feel good도 비슷할 거야. 그 두 솔로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근데 믿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서도 무대에서 실수가 났다고 해도
보통의 퍼포먼스나 혹은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들은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그게 아닌 거지.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횡설수설 이 노래를 불렀던 할아버지 무대에서는 많이 틀렸는데 거기서는 안 틀렸다고. 그치. 이런 농담을 그 사람한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해주죠. 그 할아버지가 결국 또 세상을 떠나죠. 네.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마침 그때 공연이 잡혀있는 거야. 네. 그게 어디 감옥에 가서 하는 교도소에서 거였죠. 교도소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첫 곡을 댄싱 인 더 다크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히트곡 있죠. 그 노래 신나는 노래를 막 해요. 다들 슬프고 침울한데도 그 노래를 굉장히 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레버 영어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밥줄만이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사실은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면서 포레버 영어를 들으시겠다 딱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 공연 보는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서 그 다 재소자들이잖아요. 제주자들이 막 끌어안고 할머니 할아버지 끌어안고 막 감동받았다고. 아 그게 네. 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지막 공연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 인터뷰들이 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론 노래를 잘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중에 또 이 다큐가 노래를 잘하고 이런 사람 찍은 게 아니고 못하고 헤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찍었어. 네. 할아버지들인데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도 그걸 잘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계속 박자 놓치고 이런 근데 그 밥실만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지휘자 가끔은 노래를 가르치다가 화도 막 내요. 되지. 예, 네, 막 정말 이 할아버지 막 너무 못 따라오고 할머니 못 따라오고 이러면 자른다 그러고 막. 어, 막 화를 내거든요. 성질을 내요. 그러면 이 노래 안 할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어가 이제 쓱 가가지고 혼난 할아버지한테 아, 저기 지휘자 참 터프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는 더 터프 가이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과거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잖아. 네. 뭐 2차 대전 때 파일럿 막 이런 대단한 그 레즈메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은퇴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 다 이렇게 혼자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 노후 죽기 전에 어떤 여생을 이렇게 또 태운다라는 게 참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잖아 일단. 그 지휘자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올 수 있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질문을 하니까 내가 반대로 물어보겠다.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오늘 같은 날만 해도 교도소 그 공연한 날. 오늘 같은 날만 해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세상을 떴다는 거는 이들한테 견디기 힘든 고통일 거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지. 어떻게 늙어야 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 화두를 네.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보면 우리도 뭐 몇십 년 있으면 저렇게 늙을 텐데 저렇게 뭔가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하는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합창단은 그 영애 다 합창단은 계속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공연을 하냐 마냐 뭐 이런 뭐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연 도중에 내가 죽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 무도에서 끌어내고 계속 공연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는 그 포스터가 제 예, 포스터도 인상적이죠. 그거 써 있는 게 얼라이브 웰인가? 얼라이브 앤 웰. 우리 살아 있고 잘 있다. 잘 있다. 근데 그 가장 손 깊게 뜨신 분이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날 돌아가신 거죠. 또 노래도 제일 잘하고 또 가사도 잘 외우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 포스터에 가장 주인공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나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아직 그 나이는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럴 때 나는 그만큼 서포트할 정신이 있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과 바람도 있는 거고.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도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었어요. 중창단, 합창단 이런 걸 했었어요. 그 장로 합창단 그렇죠. 이런 거 하셨죠? 네, 그런 걸 했었어요. 그 은퇴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네. 근데 그게 이 영앤 하트야. 딱 할아버지들인데 다 장로님들 남자 남성 중창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실 그 항암 주사 맞고 그럴 때 그 연습을 가시더라고.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가 베이스인데 그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려갔는데 이게 약이 너무 세가지고 아, 네, 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난 오샤기 그 부분에서 난 선물을 받는다고 봐.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보여준 그 음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오샤기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멋있고 이런 음악 아닌데 이건 정말 선물인 거지. 정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자 너는 지금 어떻니? 라는 안부 인사이기도 하고 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저는 이분들이 되게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프레드 리틀 그 뚱뚱한 할아버지. 네. 계속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이분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나 이 울림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거든. 그 나중에 마지막 공연 때 Fix You 네. 돌아가신 분 대신 분이죠. 네. 아주 그 감동적인 무대였었죠. 이 다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주 명확해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다큐에 있어요. 나레이션도 다 친절히 해주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다큐들처럼 불친절하지 않아요. 아주 친절한 다큐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재작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Song for Mario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목은 Song for You. Song for You. 응. Song for You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테렌스 스탬프 맨날 그 악당이나 뭐 이런 다루는 이 할아버지랑 여러 번 같이 했던 그 레드그레이브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있죠. 그 레터스 투 줄리엣에서 할머니. 이 할머니랑 이 할아버지가 이 합창단 이런 걸로 나와요. 이 영화를 보면은 영애 하트에서 느꼈던 이런 감동을 영화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 보시고 연달아 보시면 좀 그러니까 좀 지났다가 Song for You, 네. Song for Marion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밥 쓸머니 마지막 공연할 때 지휘자로 어떻게 무대에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프레드 니콜이 노래를 하기 직전에 어떤 자세로 무대에 있는지 그 자세가 난 거기서 울었거든. 그 자세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저는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슨 가디언 같은 그런 느낌. 가디언이기도 한데 네. 이런 거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한 군데 한 군데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막 눈짓을 계속 네. 주고 막 잘했다는 치어업하고 네. 근데 프레디 니콜이 딱 무대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그 큰 몸을 딱 앉혔을 때 밥 실머니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한 자세로 바닥에 딱 이렇게 무릎을 꿇듯이 앉아. 제가 느꼈던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오샥 형도 좀 가능하지 이런 좀 사회기부.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인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합창단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들이 모여서는 이런 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공연을 기획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이런 합창단 같은 건 많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락 음악으로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쵸. 처음에 이 다큐 처음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좋아하는 음악이 뭡니까? 그러면 클래식. 클래식 음악 나 뭐 다들 그렇죠. 오페라 그리고 클래식. 이렇게 우리가 새로 배울 노래입니다라고 음악 틀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귀 막고 이렇게 귀마개 같은 거 하고 있고 너무 시끄러워 막 그리고 막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도 그렇죠. 다 따라가잖아.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게 편곡도 하고. 네. 소닉 유스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웃기잖아 사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락 음악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는 거야. 근데 글쎄요 나는 합창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해보고 했지만 락 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정서상 우리한테는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근데 난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 그 락 음악이 그 원곡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그 음악을 골랐을 때 그 가사 다 맞잖아. 그쵸. 맞아 떨어지는 곡을 선곡하는 그 능력도 난 대단한 것 같고 그걸 그 솔로 혹은 기타에게 예스 위켄 그 70몇 번을 하는 위켄을 골라내는 능력. 그렇죠. 포인터 시스터스의 예스 위켄을 이 할아버지들이 캥캥캥캥 나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편집해도 좋은데 오샥은 어버이 연합을 이렇게 바꿔라.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죠. 그러려면 오샥님은 일찍 나와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우형님이 이러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장면. 뭐냐면 우리 밥, 우리 그 지휘자가 아, 여러분들 제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 시간에 나와주신 거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매번 얘기해요. 나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우상님한테 제 시간에 미리 나와서 이 얘기를 단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난 다를 거라고 봐. 난 오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시간 문제는 아니고 다만 아니요, 형의 음악하면서 트로트를 할 수 있느냐. 오샥의 트로트를 인정하면서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 오샥 형이 트로트 편곡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 예, 네, 되게 좋은 명곡도 많아요. 릴리리 만보 같은 거. 릴리리 만보는 알고 있고요. 근데 아니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뭐 합창단을 지도하고 이런 거는 좀 밀어놓고 여러분들도 합창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굉장한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같이 모여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한 어떤 즐거움을 줘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엔돌핀 같은 게 나오긴 해요 진짜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쫙 맞아 들어가면서 예.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 얘기를 적은 거 정말 많은데 많이 못하겠어요. 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많이 터져갖고 좀 얘기 좀 해. 저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했던 2부 공연은 앞에 굿부터 울었어요. 거기서부터 울면서 마무리까지 저 같이 기립박수 쳤거든요. 아 영화 일어나고? 예, 네, 같이 기립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맞는 얘기. 제가 그렇게 봤어요. 이분 그래서 그 세 곡이 나오는데 그 세 곡을 참 신기하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이 좀 노래 많이 하시고 더 즐겁게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삶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나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여기 그 나오는 뮤직비디오들 중간에 중간 만든 거 세 번 정도 나오죠. 연출 되게 재밌지. 예. 되게 잘 만들었고 비지스의 스테잉 얼라이브도 예. 하고 예. 뭐 연기도 잘하시고 그 라몬스의 뭐 I Wanna Be Sedated 뭐 이런 것도 하고 중간에 데뷔 보이의 골든 이어스. 예, 좀 그게 제일 좋았어요. 골든 예. 이어스. 그 딱 가사도 딱 맞아. 골든 이어스는 저기 놀이동산에서 찍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터킹 헤드스의 로트 노웨어 이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네 개인가 뭐 이게 나와요. 예. 근데 그 여기 이 사람이 찍은 건가? 그렇죠. 이 사람이 연출해서 찍은 이 사람이 연출해서 예. 찍은 거죠. 되게 잘 만들었어. 예.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레코딩도 스튜디오에서 한 것 같고 그걸 작업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봤더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B급 영화 수준이었어요. 그 뮤비가. 여하튼 수준이 아니고 제 재산.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 그냥 지지합니다. 당신들의 열정과 당신들의 지금 삶을 어떤 것이든 지지하고요. 예, 여기 이 합창단 분들도 다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거 되게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그렇죠. 인생의 뭐 마지막 아닌가. 그 첫 번째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날 오후까지 노래 연습을 하시다가 노래 연습하시다가 그 다음날 지휘자 만나서 자기 따로 개인 연습 좀 하겠다 뭐 이런 일정까지 그래, 계획하고 네. 계시다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잖아요. 행복하게 돌아가신 거지. 네. 그 노래하고 많이 웃고 이러면은 또 건강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한소흡기 하고 있는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벌써 그때 다 지났대잖아요. 그치. 26분이 나이를 다 합치면 2114세예요. 너 어떻게 너 네가 합쳤어? 네, 다 합쳤어요. 어떻게 합쳤어? 뒤에 자막에 다 나오죠? 맨 마지막에 출연진들 자막에 나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 자막 나오죠. 다 더해봤어요. 지휘자가 53세인데 지휘자까지 다 합쳤더니 2114세. 지휘자도 젊은 사람이 아니다. 53세. 난 40대인 줄 알았어. 지휘자 몇 살이라고? 53세. 나이가 많네. 근데 단원들은 지휘자보다 최소 20년 이상 나이가 더 많은데 성질 내도 될 만한 나이네. 지휘자가 제일 젊어. 아유 좋았어. 오, 그냥 좋아.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됐을 때 오샥 할아버님께서 우리 지휘해 주셔야죠. 지도해 주셔야지. 야 하지마. 나 욕먹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 아유 같이 늙어가는데 뭐 친구지 뭐. 저 누가요? 어디
먼저 죽지만 마. 오빠이래. 예. 여하튼 우리도 그 시대를 맞읍시다. 예. 5위는 영앤 하트였고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